天気いい。ピンク色のパンケーキがある。ありがとう。샌드위치용얇은식빵사러왔는데얇은식빵이없어요그나마이게제일얇은데이걸로할까누구야이거누구야누구야자불끄자불눌러불눌러눌러이거눌러자기전에옛날쓰던밥솥으로구운계란만들어놓고자려고요밥솥놔둘데가없어서바닥에놔뒀어요부산에서택배가왔어요아기가이제태어난지5개월이라서슬슬이유식을시작해야될것같아가지고필요한것들주문해서한국에서받았어요
옷도 사서 보냈네. 일단 한국인들이 다 먹는다는 떡봉.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그냥 백미랑 자색 고구마, 시금치 세 가지 막. 뭐지? 손수건 이러네. 이거는 봄옷인가? 아, 되게 얇다. 여름에 입는 옷인가 봐요. 나비 그림 그려져 있는 분홍 색깔 옷. 가디건 엄청 조그맣다. 가디건이랑 오 원피스다. 원피스. 바지도 들어있다. 속바지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애기가 먹을 보리차예요. 그 뒤에는 제가 먹을 과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애기 이유식은 쌀가루로 만들면 되게 편하다고 하길래 쌀가루도 사봤어요. 그리고 찹쌀가루도 필요하다길래 찹쌀가루도 같이 샀어요. 이거는 같이 서비스로 왔나 봐요. 과자랑 잡곡. 그리고 이거는 이유식 보존 용기. 그리고 이거는 이유식 얼리는 틀. 그리고 이거는 쪽쪽이. 엄청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샀어요. 다 품절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이유식 숟가락. 실리콘으로 돼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설거지하고 건조시키는 건조대예요. 이거는 애기 이유식 먹을 때 입을 앞치마 같은 건데, 긴팔을 사가지고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유식 만드는 냄비. 그리고 이 로션 또 샀어요. 써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 써가지고 이번에는 좀큰 사이즈로 하나 더 샀어요. 이거 장난감.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사봤어요. 꼬꼬맘. 그리고 책. 전에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책 사봤어요. 사과가 콩이라는 책이랑 달림 안녕. 아, 이거 일부러 일본 작가가 만든 걸로 한번 주문해봤어요.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어 책도 한번 사보려고요.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유식 책. 아, 이것도 이유식 스푼. 여기에 제가 먹을 것들, 인스턴트 음식들 들어있어요. 돼지국밥이랑 찜닭 양념 뭐 이런 거 들어있네요. 감자탕 양념이나. 냄비에 차가운 물 300ml. 그 다음에 쌀가루 15g.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식으면 조금 더 걸쭉해지니까. 양이 책에서 본 것보다 너무 많아요. 되게 묽게 만들었나 보다. 자, 먹어볼까? 와뭐뭐 거북이다. 아, 자, 아무나 누구한테?
아마 오이시구 날. 이번은 차, 보리차. 보리차. 아. 오, 소름. 빵이 조금 두꺼워서 될지 모르겠어요. 치즈가 엄청 크네. 치즈 너무 크다. 이거 안 닦이겠다. 너무 커서. 너무 두껍다.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울게요. 샌드위치가 덜 구워진 것 같아서 더 구웠어요. 피자 맛이다. 이거는 어제 만들어뒀던 구운 계란. 오, 엄청 잘 구워졌어요. 색깔 파는 것 같다.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되게 쫄깃하고. 집에서 자주 만들어야겠다, 이거. 꼬꼬마 꺼내볼게. 꼬꼬마 들을까? 꼬꼬마. 꼬꼬맘. 꼬꼬맘. 건전지가 들어있나? 난리 났는데? 어때? 별로?
그냥 그런가? 먼저 물부터 먹을까? 오, 보리차, 보리차. 와, 물 나왔다. 우. 끌까? 끌까? 냠냠냠. 냠냠냠. 오. 요리해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아, 배고파. 계란이 들어있다. 반숙 계란.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밀크 프랑스라는 빵이에요. 바게트 빵 안에 우유 크림 들어있어요. 오늘 아침밥은 카페에서 주문했어요. 배달해주시는 분이 부족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동안 기다렸더니 빵 다 식었어요. 이렇게 생긴. 전에도 먹은 적이 있는데 프렌치 토스트 세트예요. 이유식 시작하고 나서 3일 동안은 이 쌀가루로 쌀 미음 만들어서 먹였었는데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찹쌀가루 이걸로 미음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이것도 쌀 미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으, 오이시, 오이시.